궁궐의 외전은 왕과 신하들이 나란 일을 하는 업무 공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걸레각사도 외전에 속하죠. 걸레각사에서 다뤘던 영역은 제외하고 오늘은 창덕궁 외전 중 꼭 알아야 할 세 곳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덕궁 외전 지식여행 첫 번째는 도나문입니다. 도나문은 창덕궁의 정문이죠. 그런데 보통 궁궐의 정문과 다르게 궁궐 서쪽 끝에 정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은 근정정과 일직선으로 위치해 있죠. 창경궁의 정문 홍화문도 명정정과 일직선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덕궁의 정문은 일직선으로 위치해 있지 않은 것일까요? 이유는 종묘에 있습니다. 도나문이 인정정과 일직선으로 위치한다면 종묘로 들어가는 명당의 기운을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정문의 위치를 서쪽 끝으로 옮겨서 만든 것입니다. 도나문 앞에는 월대가 있습니다. 궁궐에서 유일하게 월대가 남아있는 궁궐이기도 하죠. 궁궐의 정문에는 옛부터 월대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월대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나문 앞 월대는 일제강점기 흙으로 덮어버렸던 것을 다시 걷어내고 복원한 것입니다. 경복궁 광화문과 덕수궁 대안문도 월대 복원공사를 하고 있죠. 월대 공사가 끝나면 도나문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쉽게 정문 앞 월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나문은 다섯 칸 정문이라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은 세 칸입니다. 창경궁 정문인 홍화문과 덕수궁의 대안문 역시 세 칸이죠. 그런데 도나문만은 다섯 칸 정문입니다. 궁궐을 지을 때 황제가 사는 궁궐의 정문은 다섯 칸 정문으로 짓습니다. 반면 왕이 사는 궁궐의 정문은 세 칸 정문으로 짓죠. 하지만 왕이 살던 궁궐인 창덕궁은 세 칸 정문이 아닌 다섯 칸 정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다섯 칸 정문을 지어놓고 좌우 한 칸씩은 벽으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섯 칸 정문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칸은 세 칸인 것이죠. 그럼 도나문은 세 칸 정문일까요? 아니면 다섯 칸 정문일까요? 세 칸인 듯 위장한 다섯 칸 정문이 흥미롭습니다. 창덕궁 외전 지식여행 두 번째는 인정전입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법전입니다. 창덕궁의 중심 건물이죠. 창덕궁 내에서 가장 규모 있고 위엄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라의 큰 행사들이 치러졌죠. 외국 사신들의 접견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인정전 조정마당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박석입니다. 인정전 박석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모두 훼손되었는데요. 조정마당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복원된 박석들 사이로 옛 박석이 수줍은 듯 자리에 있습니다. 복원된 박석만 있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 박석과 복원된 박석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면 그 차이가 명백히 비교되죠. 옛 박석에 비하면 복원된 박석은 참 멋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전 월대 위에서 서울 남산을 바라보면 서울 엔타워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남산 서울 엔타워가 보인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조선시대에는 서울 엔타워 대신 남산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봉수대에서 피어올린 연기가 전국의 소식을 궁궐로 전달해주고 있죠. 별일 없이 평범한 그런 날에는 봉화 연기가 한 개만 올라갑니다. 늘 태평스럽게 한 개만 피어오르던 봉화가 다섯 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선조 25년 4월이었죠. 임진왜란,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하, 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군이 한양도성으로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하, 안위를 먼저 챙기시고 훗날을 도모하소서. 하루속히 궁궐을 떠나 옥체를 보전하셔야 하옵니다. 이른 새벽 선조 임금을 비롯해 피난 준비를 서둘러 마친 신하들이 인정전 마당에 직결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피난을 떠나죠. 궁궐을 버리고 떠나는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일까요? 궁궐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선조 임금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 백성들의 눈물이었을까요? 임금이 떠난 창덕궁은 임진왜란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에 의해서 창덕궁은 다시 지어지게 되죠. 다시 지어진 인정전 내부는 일제강점기 순종 황제가 사용하면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 흔적들이 인정전 내부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인정전 내부는 서양식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천정에는 샹들리에가 설치되어 있죠. 인정전 창문은 밖에서는 한지를 바른 전통 창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창문 안쪽은 모두 유리창으로 설치되어 있죠. 창에는 커튼 박스가 설치되고 황금색의 커튼도 달려 있습니다. 바닥도 전돌을 모두 걷어내고 마루로 바뀌어 있습니다. 개화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정전, 인정전의 모습이죠. 어좌 위 인정전 천정에는 봉황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봉황은 태평성대를 알리는 상서로운 새로 여겨서 궁궐 문양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창덕궁 외전 지식여행 마지막 세 번째는 선정전입니다. 인정전 동쪽에 자리한 선정전은 창덕궁의 편전입니다. 편전은 왕이 신하들과 나란 일을 논의하던 공식 회의 장소이죠. 이곳에서는 주로 신하들이 왕을 알현하는 약식 조회인 상참이 열렸습니다. 상참은 선정전 마당에 신하들이 먼저 대기하고 있다가 왕이 어좌에 앉으면 마당에서 절을 올린 후 편전 안으로 들어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차례로 왕에게 고하고 필요한 결재를 받았죠. 이곳에서는 13대 임금 명종을 대신해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던 곳입니다. 수렴이라는 말은 발을 들이운다 라는 뜻이죠. 청정은 정치를 듣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신하들과 나란 일을 논의하는 것을 청정이라 했죠. 그래서 수렴청정은 발을 내리고 하는 청정을 말합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서 대비마마가 신하들과 정치하는 것을 일컫죠.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높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수렴청정은 왕비가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선정전은 다른 건물과 달리 청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5대 궁궐을 통틀어 유일하게 남아있는 청기와 지붕이죠.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지도 동골도에도 선정전 외에 경운각이라는 건물이 청기화로 되어 있습니다. 궁궐에서 출토된 청기화 유물을 통해서도 청기화 건물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재는 이 선정전에만 유일하게 청기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건물이죠. 선정전 청기화 건물은 햇살이 쨍할 때 유난히 반짝거리기 때문에 햇살 좋은 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선정전은 실제로 빈전과 혼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빈전은 왕이 승하하면 시신을 모셔놓은 곳이죠. 혼자는 왕의 시신이 능에 묻히고 난 뒤에 신주를 종묘에 모시기 전까지 모셔놓은 궁궐 건물입니다. 선정전은 인조와 효종, 경종 등의 빈전으로 사용되었죠. 정조와 순조, 철종 등의 혼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창덕궁 지식여행 외전편을 함께 했는데요. 외전 영역은 창덕궁을 입장하면 자연스럽게 거치는 영역입니다.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함께한 세 개의 건물을 중심으로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